275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. 그러니까 사장, 그 우리 회장님이 저한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. 첫 번째, 이길사람만 해라.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? 그냥 거래처 베스트엠만 내가 가라. 딴 데 가지 마. 딱 여기만 가. 두 번째, 아까 누구 얘기만 들어요? 자기 얘기만 들으라고. 내가 오너니까 내 나를 슬프게 하지 마. 나 신기 건들지 마. 이거야. 내가 너 월급 주고 내가 너 편집 데리고 살 테니 이해가요? 오너? 아까 그거 내가 저거야. 너는 딱 그 지사장 포, 어? 그 포지션에서 이해해. 아니야. 다른 거야. 잘못된 게 아니고. 세 번째는 뭐야? 하는 얘기가? 어? 직원이 120명인데? 제가 얼마나 많이, 어? 이제 고난의 시작이 될지 감이 와요? 결론은, 예, 결론은 뭐냐면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. 저녁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, 내가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, 진짜 고민하면 그 사람은 내 찐이 아니야. 내 전화, 예? 전화 딱 번호 쫙 해갖고 그런 사람 3명이면 돼요. 인생 살면서. 아니, 나는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.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. 저는 이게 그 뭐 대표님 뭐 저 뭐냐 그 셰프님이 아시겠지만은 저는 그러니까 막 얇고 얇게 많이 알죠. 얇게 많이 하는데 솔직하게 찐은 많지가 않아. 찐이라고죠. 진짜 찐친은 많지가 않아. 이게 왜냐면은 서로의 어떤 깊이 있게 많이 못 들어가요. 왜냐면 나이가 좀씩 들수록 깊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힘들어져요. 매인다고 사람한테. 그 누구 뭐 스님 중에 그 얘기를 하더만 인연을 뭐 함부로 맺지 말라고. 그 어떤 송철 스님이니까 누가 그랬잖아요.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. 그 얘기가 뭐겠어.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인 거야. 그냥 저 사람 스타일이야. 쟤 원래 그래. 이러면 돼요. 야, 제가 나이도 요가인데, 어, 야, 김 사장이 너 당신 요기에, 어, 원래 그런 사람이야, 쟤. 안 그래요? 아, 전해줘서 고마워. 원래 그런 사람이야. 안 그래요? 근데 그런 마인드까지 가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, 나도. 근데 이게 제가 20년 전에,